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 위자드 스피릿 세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맵을 먼저 켜놓고. 아, 욕심 안 내고 15,000 점씩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도는 식의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제일 난 것 같아요. 이거는 위쪽이 없는 네 로프 커넥터 써주고 아, 근데 15,000 좀 먹기도 쉽지가 않네, 생각보다요. 점프라 느려서 그러나? 아, 아니네. 되는구나. 옆을 먼저 하자. 몬스터를 빼야 되니까. 여기 하루에 3만 점을 채우면 되니까. 그죠? 15,000 점씩 두 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. 낮은 거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. 머리 온다. 잠깐만. 일단은 부딪힙시다. 긴말 다 빼놓았다. 이거는 점프점프라 위험하니까 한 바퀴 돕시다. 될 것 같아.
팔고. 아, 받아야 돼. 아, 이거 모아야겠다. 그죠? 안 될 것 같아. 시간이 없어. 그럼 일단은 13,000 전음을 채우고 2,000을 받읍시다. 4개 먹어야 되죠. 어우, 렉 걸린다. 2000점 남았는데. 아, 안 깨져져. 아, 일단 하나 모아야 되니까 한 바퀴 돌아. 2000점? 아, 한 번만 하면 끝이구나. 그죠? 15,000, 13,000, 2000이니까. 오케이, 여기까지. 어우, 렉 걸려. 안 받아준다. 자, 이렇게 10개를 교환을 해줍니다. 아, 이렇게 플레임 위자드 1개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